다음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조수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의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10월 13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보신 적 있어요?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네.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재판 지연 의도로밖에 볼 수 없죠?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객관적으로 보실 때. 너무 구체적인 진행되는 사건에 관한 질문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재판에 출석 안 했어요.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그냥 끝나버렸죠. 그리고 국정감사는 또 불출석했습니다. 이거는 재판부를 농락하겠다는 의도,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법원장님, 선거법 재판 634번칙 잘 알고 계시죠? 네. 대장동 부패게이트 관련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사실로 기소된 것이 작년 9월 8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1년이 훨씬 넘어버렸거든요. 네. 지금도 1심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공직선거법의 선거 기한에 관한 법정 그 기한에 관한 그 규정은 상당히 그 강제 규정으로서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 재판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입법 취지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법에서 정한 선거 기한을 지키는 노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634 원칙 깨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라고 있죠. 그렇죠? 네. 네. 6개월 내 선거가 아무리 훈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원이 지키지 않고 위법을 하면 이재명 대표도 법원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칙은 지켜줘야겠죠? 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9박 10일 동안 해외여행 가서 골프 치다가 같이 찍은 사진이 나타나니까 조작한 거라고 또 주장을 해요. 최근에는 안면인식장애를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관장하는 법원의 재판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피고인에게는 더더군다나 재판 운영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 지연술책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좀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네. PPT 준비해 주십시오. 보고 계신 PPT는요. 지난 5월의 일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5천여 명이 서울 광화문도로를 점검하고 불법 노숙 집회를 강행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광화문 주변은 쓰레기 천지였고요. 조합원들은 노상방뇨까지 했습니다.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저 기사 보셨습니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얘긴 들었습니다. 네. 9월 20일과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국회 앞에서 1박 2일 노숙 시위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때 영등포경찰서가 교통불편, 통행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회 앞 노숙 시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이 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국회 앞 노숙 시위를 허용합니다. 법원이 노숙 집회 허용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첫 사례인지 여부는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잘 아시죠? 이 사건 얘긴 들었습니다. 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면 금지하면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가 낸 금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민노총의 신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합니다. 법원장님, 꼭 노숙 시위해야만 의사표현할 수 있습니까? 집회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는데 꼭 노숙 시위해야만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집회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행정법원이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도 4개 차로 중에 3개 차로만 점거를 하기 때문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우려가 확인되지 않는다. 아니 4개 차로 중에 3개 차로를 막고 시위를 하겠다는데 심각한 교통 불편이 없다? 아니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그 결정 내용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아마 재판부에서 각종 소명 자료를 보고 그 집회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하고 공익과 그 형량을 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록을 위해 남깁니다. 네 개 차로 중에 세 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겠다는데 심각한 교통 불편을 주지 않을 거라는 게 행정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런데요, 정작 민주노총은 비 온다고 이 노숙 집회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드시 노숙 시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아니, 이런 노숙 집회를 서울행정법원이 해도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피해는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침해당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집회 사건에 관해서는 그 당사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공익 부분이 항상 충돌하는 부분이라서 재판부에서 항상 고심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심해서 판단을 하셨다는데 허용을 하니까 민노총 금속노조가 오히려 취소를 했다는 것이죠. 집회 시위 문화를 개선하려면 시위 세력이 지나치게 온정적인 법원의 판결도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집회 사건과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 적정한 또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재판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는데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